반달 가슴곰은 지리산에서 복원이 진행되고 있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데요. 인공수정을 통해 처음으로 반달 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유전적으로 보다 다양한 반달 가슴곰을 복원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새끼 반달 가슴곰이 어미곰 옆에서 논입니다. 나무에 올라타다가 어느새 어미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립니다. 이 새끼곰은 자연교미가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 지난 2월에 태어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7월 증식장에 있는 암컷 반달가슴곰 4마리에게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1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인공수정으로 곰을 증식한 건 2006년 판더곰 출산 이후 처음입니다. 지리산에 야생 복원되고 있는 멸종위기 1급 반달가슴곰의 개체수는 50여 마리. 개체가 계속 늘고 있긴 하지만 세력이 우세한 소수곰의 새끼들만 태어나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공수정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새끼곰에게 야생 적응 훈련을 시킨 후 올 가을 야생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